요리뿐만 아니라 간식도 그 계절을 대표하는 간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그런 간식이 바로 호떡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을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별미 호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엄마의 손맛 담긴 맛있는 간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 호떡. 달콤한 맛에 노란 속살. 식이섬유와 비타민C 등 풍부한 영양까지. 가을 제철 식재료 대표주자 호박 고구마와 호떡의 만남. 맛있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살펴보시죠. 재래시장에 가면은 꼭 발길이 이렇게 한번 좀 멎어지는 그게 바로 호떡이잖아요. 근데 호떡은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데, 그 반죽 비율을 잘못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거의 안 만들어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파는 호떡 믹스 그 박스에 든거 사다가 뭐 이렇게 해서 드신다거나. 그런데 뭐 중력분 없어도 돼요. 그냥 참새가루만 있어도 만들어 드실 수 있다는 거. 뭔가 쫄깃쫄깃하면서 바삭한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미리 좀 찐다 그러죠?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서 물에다가 퐁당 넣고 이렇게 삶아도 되지만 이렇게 찌는 것도 좋아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었는데 이렇게 좀 작은 거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크기 있는 거를 이제 찌는데 200g이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이렇게 한네 덩이 정도. 약간 한김 식혀서 뜨거울 때 껍질을 벗겨줘야지 굉장히 얇게 벗겨져요. 한김 식히는 동안 가루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가루 종류를. 자, 조금 더 많은 양이 찹쌀가루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밀가루. 요두 개를 이제 섞어야 되는데 먼저 계피가루 여기에 넣고서 섞어주면 뭔가 아, 진짜 사 먹는 그 맛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우리 밀가루랑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준 다음에 체에 내려줄 거예요. 드셨을 때그 덩어리가 이렇게 알갱이처럼 톡 터지면서 그냥 생 가루를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피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한번 체에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쯤 되면은 설탕도 소금도 넣어서 약간 여기서 한번 섞어주시고, 체 내려볼게요. 자, 이제 가루는 여기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구마가 한김 식었으니까 껍질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키친타올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쏙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거네 덩이 정도 된다. 그래서 싹 벗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까맣까맣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체에다 한번 내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체에다 내리는데 뜨거울 때 내려야지 잘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저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내려줘야 가루랑 섞였을 때 덩어리 지는 걸좀 막겠죠? 이렇게 힘을 줘서 하면은 굉장히 금방 내려지는데 요 정도 됐을 때뭐 물이든 우유든 우리 우유 쓸 거거든요. 두 큰술을 반죽에. 그러면 좀더 고소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약간 묽으면 더잘 내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쪽에다가 섞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음식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긁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크로 수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내려주세요. 여기 있는 거를 다 써주세요. 이렇게. 자, 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준비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반죽이 아주 중요하죠. 먼저 이제 우리가 채친 그 가루 믹스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찬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180ml거든요. 이걸로 두 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가루랑 물을 섞어주시고 여기 고구마를 거기다가 추가로 섞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 정도 물기예요. 이 정도로 고구마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줄 때 이제는 거품기로 처음부터 하면은 거품기에 다 들러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제가 물 조금 더 부어서 반죽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거의 뭐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요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스푼씩만 떠가지고 이제 구워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좀 옹기종기 모여서 드시려면 프라이팬 두 개 정도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달궈지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씩 식용유든 포도씨유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호떡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올려주세요. 자, 이 정도 올리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 설탕을 살짝 올린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굉장히 도톰한 호떡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기름을 이쪽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이쪽까지 안 간다 그러면 그때그때 기름 추가하시면 돼요. 이쪽에도 한번 붙여볼까요? 한번 올리고 이렇게 세 개씩 붙여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호떡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약간 마르다 싶을 때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제 기름을 살짝 가장자리부터 둘러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쪽에는 한번 해바라기 씨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너무 퍼지게 말고요. 위에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위에만.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속까지 익어야 되죠. 그래서 한두 번씩만 더 뒤집어 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것도. 자,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뒤집고. 살짝 이제 익었을 때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잡혀요. 그 바닥 모양이 울퉁불퉁 안 하게. 자, 이거 지금 완성됐어요. 그러면 접시에 이제 기름 한번 빼주는 게 좋거든요. 올려주시고. 자, 요것도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고구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그 도톰함이 살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아까 한 건데도 굉장히 도톰하죠. 그래서 요거를 접시에다가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키친타올에 한번 올려서 그거 빼주시고요. 여기에 딱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지금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게 남아있어요. 여기에 조청을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약간 뜨거우면은 거기서 살짝 퍼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여기서 그냥 한번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그게 더 바삭하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잣을 이렇게 올리면은 좀 더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나 있다 요 정도지 너무 많이 뿌리면은 또 과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그런 가을 대표 간식 고구마 호떡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료도 또 만드는 방법도 정말 너무 간단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간식 레시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안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도 굉장히 또 다른 별미니까 응용 한번 해보시고요. 소소한 레시피 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